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원래 남자들한테 이 자동차가 여자친구 같은 존재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닦고 이러는데요. 아니, 새 차를 사면은. 네, 아마 남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여자친구도 정말 아껴주고 싶잖아요, 우리가. 그죠? 어쨌든, 오늘 이 라스트 프리미어를 보면서, 네, 많이 즐겨주시고요. 그리고 저도, 오늘 아주 재밌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땀을 좀 닦고, 네. 물도 좀 마시고. 제가 또 그만한 연륜은 되잖아요. 저도 이제 이 생활 시작한 지 어느덧 한 11년 차가 됐고요. 죄송합니다. 오늘 남자 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자, 남자 팬들 소리 질러보세요!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. 아유,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시고, 원래 이렇게 잘 안 오시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고. 네, 이게 말도 참 더듬네요. 오늘 그러면은 여자 팬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! 남자가 여기서 또 질 수 없죠. 자, 남자분들 다시 한 번! 자,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아주 멋진 곡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다음 곡 드레스 준비됐어요? 됐어요? 소리가 너무 약하다. 됐어요?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온갖 지하고만
하셨어요. 언제 이거 내려주세요. 자꾸 리허설들이랑 따르게 해. 네. 아, 이 노래가 제 진짜 실제 사랑 이야기인 거 아시죠? 노래 좋아요?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이번에는 작사 작곡을 좀 많이 했어요. 아마 앨범을 사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. 네, 이 러브스토리라는 곡과 9월 12일이라는 곡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요. 네, 저는 이 곡에 애착이 많습니다. 네,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요. 또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. 뭐 들을까요? 온리유야? 그럼 좀 이따가. 아, 나를 일찍 보내고 싶은가 봐. 아, 그래요? 아, 잠깐만요. 땀 좀 닦고. 땀이 너무 많이 나요. 눈 이따가. 땀 조금 닦아야 되니까 일단 마지막에 던질게요. 자, 그럼 다음 곡 주시죠. 가져갈 거야. 나 기분 다 전화 속상지까지